예, 매실 따라왔습니다. 어휴. 매실이 이렇게, 이거는 청매실인데 약을 안 쳐서 그런지 벌써 노랗게, 예, 노랗게 익은 것 같습니다. 못 파는 거고 병도 들고. 장인어른 일단 많이 땄습니다. 온도가 한 25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다 익어서 떨어져 버립니다. 이게 청매실입니다. 청매실. 장아찌 만드는 저희 매실밭 전경입니다. 나무가 매끄러 없어 보여도 따보면 장난 아닙니다. 예. 청매실. 이 약을 안 쳐놨으니까 벌써 노랗게 익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. 그나마 익어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. 매실밭에 남아있는 매실들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다리에서 안 떨어지기를. 매실이 이쁘게 잘, 안쪽에는 나무가 좀 커서 해가 좀안 좋고 나무 좀 어려서 이게 청매실입니다. 청매실은 장아찌 만드는 용이고요. 네, 노랗게 액기스 내는 건 아니고, 이거는 노랗게 익질 않습니다. 노랗게 익어버리면 못 쓰는 매실이 됩니다. 예, 한 바구니 정도 땄습니다. 이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 되겠습니다. 예, 매실 따다가 조심해야 되는 게, 제 눈을 보시듯이 가시 찔리거나, 사실 뭐 매실은 가시가 없지만 새로 나는 가지가 가시처럼 생기기 때문에 되게 날카롭습니다. 눈에 찌꺼기가 들어가서 눈이 아침에 좀 부었습니다. 그리고 온데다 긁힙니다. 매실 딸 때는 상처와, 사실은 뭐 상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모기 때문에 힘듭니다. 요게 매실 가지입니다. 가지. 요 가지가 좀 지나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, 이 가지가 되게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막 가시처럼 이게 박히면 손에 상처가 됩니다. 그래서 요 가지가 1년이 자라면 이렇게 되고, 2년이 자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지를 어찌됐건 남겨둬야 뒤에 매실 수확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매실을 딸때요 가지가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요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온데 상처가 딱 납니다. 얼추 다 따갑니다. 이제 떨어진 것은
상품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. 깨끗하게 딴다고 했는데 다 쉽지가 않습니다. 거의 매실 지옥입니다. 매실밭이 한 군데 또 있는데 다음 주엔 또 매실을, 오늘은 네 자루 정도, 80kg 정도 떴습니다. 아이고,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